덥진 않네 여기는. 네. 여기는 가볼만하다. 가야 되겠네. 재밌겠다. 수심도 얕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평화롭다. 재미는 있겠다. 아, 저 어떻게 저렇게 물이 깨끗할 수가 있냐. 와, 손이 많이 안 간 곳이니까 사람에. 와, 이게 너무 멋있다. 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요 팀에서 독점했나 보다. 잘 나왔다. 회사 갔어. 와, 진짜 멋있다. 오, 멋있네. 야, 잘 나왔다. 오, 확실히 느낌 있네. 저긴 아무 데서 찍어도 사진이 이쁘게 나오지. 오, 아름답네. 우와, 멋있어. 아, 멋있다. 야, 조금만 나오면 세지네, 파도가. 완전 그냥 자연이네, 그냥. 야, 정말 프라이빗하다. 물놀이하고. 시원해 보여. 가고 싶다. 프리다이빙이 좋은 게 영상에 좋다고 하더라고. 아. 심박수를 낮춰야 되고 생각을 비워야 숨이 안 차니까 영상에도 좋대요. 예전에 그 진우 씨가 살짝 프리다이빙 배워서 제가 강에서, 가평 강에서 휴대폰을 빠뜨린 거예요. 네. 물안경 있으면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다고 하더니 물안경을 쓰고 한참을 내려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지? 근데 손부터 쫙 나오고 휴대폰을 들고 쫙. 진짜. 그래서 물속에 나오자마자 먼저 하는 게 치키타! 치키타! 어디 가시는 거지? 어디야? 어딘가요? 아, 바로 또 다른 히든 스팟을 가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히든 스팟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가이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이런 뒤에. 여긴 또 어디야? 가이드하고 같이 가야겠네. 사이판에 저런 곳이 있구나. 저런 데도 애들이 가면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고 막 아이들은 아지트 같은 데를 좋아하죠. 그렇지. 왔어. 도착했어. 어디에요? 와, 역시. 저런 곳이 있구나. 평화롭다. 저희는 이스트베이에 도착했고요. 이스트베이 전망 진짜 너무 예뻐. 이스트베이는 이름처럼 사이판의 동쪽 끝에 위치한 곳인데요. 완전 그냥 자연이네 그냥.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이어서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주 신비로운 곳입니다. 사유지여서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스트가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스트베이, 사이판 동쪽 바다입니다. 보시면은 바다가 보이는데 이제 구명조끼 하나씩 나눠 드릴 거고요. 들어갈 준비할게요. 자, 혜민님 일로 오세요. 자, 구명조끼 입어야지. 구명조끼 왜 입혀져? 스스로 입을 수 있는데? 왜 밥도 먹여주지 왜?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가이드잖아. 이해해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우와, 다이빙! 오, 다이빙! 좋다! 다들 사다리로 안 하고 다이빙을 가시네. 가야죠, 다이빙 해야죠.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이곳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있고 7m! 7m! 와, 대단하다. 다이빙에서 내려가면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와, 7m! 야, 물고기 봐, 물고기 봐. 떼지어 가는 거. 떼지어 가네요.